안녕하십니까, 도일이 아버지입니다. 오늘은 SNS에서 핫하디 핫하다는 열라면 순두부, 열라면 순두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재료는 열라면 반봉다리, 순두부 반봉다리, 계란 한 알, 후추, 끝! 먼저 열라면 한 봉다리를 반으로 빠개줍니다. 반으로 빠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봉다리 이음매가 있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요래요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넓게 피가 라면 뒷부분으로 받쳐주세요. 그러고 엄지를 봉다리 이음매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반으로 뽀갭니다. 빡!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반동갈이 완료! 이제 냄비에 라면 반에 해당하는 물 250cc를 부어준 다음 0도에서 10도씨의 냉장 보관대가 고소하고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다면서 팔고 있는 순두부 390g을 반으로 쪼개가 약 175g을 냄비에 넣어준 다음 순두부를 먹기 좋게 썰든 말든 알아서 해주시고 건더기 스프, 라면 스프를 정확하게 반 땅에 가놓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.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넣고 2분간 휘휘 저어가면서 잘 끓여준 다음 계란 하나를 톡 까가 넣어주고 2분간 더 끓여줍니다. 면이 다 익어갈 때쯤 후추 한두 꼬집을 뿌리주면 요래요래 완성입니다. 맛평가를 하자면 열라면이 가지고 있는 칼칼하고 코를 빡 때리던 매운 향과 맛에 순두부에서 흘러나온 두부의 고소함이 입혀지가 칼칼 고소한 국물이 일품이었습니다. 면에 꾸덕하게 배어든 고소한 국물이 면을 먹을 때 입안에 국물을 촥촥 감기게 해주는 게 아주 굿굿굿. 좀 오래 졸이다 보이 쿠지라이 모시기 하는 뭐 그 라면 비스무리하게 보이기도 하네요. 후추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큽니다. 꼭 후추를 넣어서 마무리 하십시오. 요새 한참 핫하다는 순두부 열라면 정말 맛있네요.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.